자,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코윈테크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제가 흐름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유는 뭐냐면 세실랑머리로 하는 맨날 바뀝니다. 자,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좋아 해가지고 이걸 사고 수익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평생 투자를 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옆에서 누가 그거 다리 고기야 먹어. 그거 엉덩이 고기야 먹어.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그 고기면 맛있게 먹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 말하거나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엉뚱한 고기라고 말하면 그 썩은 고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전체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차전지가 가는데 2차전지가 가는 게 작년에 가는 거랑 전혀 다른 부분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 게 종목 하나 아는 것보다 중요해요, 지금. 지금 그거를 일단 1분 컷으로 제가 싹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자, 리튬, 60초 시작합니다. 네. 리튬 이온 전지죠. 리튬 2차 전지죠. 예. 리튬이 원료예요. 리튬이 원료죠. 그럼 일단 이 리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리튬이 어디서 나오나요? 리튬 광산에서 나옵니다. 리튬 광산 업체 티커 ALB 알버말입니다. 알버말이라는 리튬 광산 업체에서 리튬을 사와야 되는데 리튬 광산이 지금 굉장히 공급이 제한된 상태예요. 그래서 알버말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자. 테슬라. 테슬라의 주가는 뭐 하루 어제 6.76 흔들린 거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루의 움직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터리의 최상위 포식자 CATL이죠. 종목명은 닝더스다이고요. 300750입니다. 닝더스다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닝더스다이 LFP 배터리와 함께 같이 떠오른 비아디라는 업체. 세계에서 4위까지 올라간 흔들림이 없어요. 굉장히 올라갔죠. 흔들림이 없다고 하기에는 저기보다는 약하죠. CATL보다 약하죠.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강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저기를 봐야죠. 삼성 SDI,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안 봅니다. 분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삼성 SDI만 유일하게 그 전기 배터리로 볼 수가 있어요. 삼성 SDI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음봉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쭉쭉 보세요. 양극재 3대 업체 나오죠. 원가 순대로 가는 겁니다. 원가 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에코프로 BM이 제일 크죠. 에코프로 BM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LNF도 음봉이 크게 지금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음봉이 이미 4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 월봉이에요. 그다음에 음극재 만드는 회사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도 하지만 양극재 3사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극재 전문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 대주전자재료죠.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면 흑연 음극재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출력이 높은 것을 받아서 잘 방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트너가 나노신소재예요. 그 실리콘 음극재가 팽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도전재를 만든 업체가 나노신소재예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둘 다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해액으로 가서 전해액을 만드는 솔브레인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자회사 가진 동화기업 음봉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해액에 들어간 리튬염에 6불화 인산 리튬과 F전해질, 뭐 P전해질을 만드는 후성이랑 첨보가 있죠. 후성은 지금 계속 강한 이유가 설명을 드렸죠. 후성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지금 6불화 인산 리튬의 그 가격을 제한을 지켜놨다. 그리고 지금 첨보는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 뭐 분리막은 안 보겠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까지 봤는데 4대 요소 중에 3대 요소까지 봤고 리튬 광산부터 다 봤죠. 자, 지금 변화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리튬 광산 업체는 변화가 없어요. 리튬 광산 업체는 변화가 없죠. 알버마리아 회사는 변화가 없어요. 계속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얘는 갖다 파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리튬을 사와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 밑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회사들은 리튬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배터리의 전가를 시켜가지고 최종 엔드 유저인 자동차 회사가 그만큼 비싸게 팔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소재 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죠. 소재 업체. 예, 맞습니다. 소재 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고 소재 업체를 거기서 찾다가 작년에 어디까지 갔냐면
플러스 극에는 알루미늄 박, 마이너스 극에는 구리박, 동박. 맞아, 맞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출 배터리 전체 매출형과의 1%에서 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거기 있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낸 거예요. 예. 소재업체까지 다 돌고 지금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세계에서 양극재 1등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미코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상장되어 있는 유미코아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올해 들어서 가고 있는 것들은 뭐냐? 전혀 다른 쪽입니다. 뭐 하고 있죠? 대보 마그네틱이 갔고요. 대보 마그네틱이 갔고 M플러스가 갔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소재 업체가 아니에요.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집중됐던 부분이 장비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대보 마그네틱처럼 철을 빼는 탈철 장비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M플러스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숨을 배터리에 숨을 불어넣는 이 장치. 좋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갔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장비 쪽으로 온 순환 이 흐름을 보고 장비 쪽에 안 간 걸 노려야죠. 그래서 거기서 찾은 게 코인테크입니다. 야, 이 길게 돌아서 결론은 코인테크. 그러니까 코인테크가 어떤 부분에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소장님. 코인테크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도 그 흐름 속에서 다른 걸 찾아내면 되는데 아까 그 흐름을 알아야 다른 종목을 찾을 어딘가 뭐 코끼리 다리를 찾으러 갈지 코를 찾으러 갈지 그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인데 코인테크는 그 자회사의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가 LFP 배터리를 해서 지금 CATL이나 BRD가 지금 점유율을 높인 그 부분을 손대고 있기 때문에 CATL 관련주로 한번 떴었습니다. 떴었는데 LFP 배터리를 뭐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환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 기업은 지금 싼, 출력이 낮지만 싼 LFP 배터리로 가고 우리는 NCM이나 NCMA로 가요. 근데 코발트가 비싸서 그러면 코발트를 빼자. 그럼 LFP 배터리의 그 가격 원가 차이가 20% 정도 비싼데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기술력은 NCM, NCMA가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코발트를 뺀 그 배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발트를 뺀 NM 배터리도 하고 있고 LFP 배터리도 하고 있으니까 양수 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테크 같이 안 오른 회사를 택하면 지금 장비주로 좋다. 흐름이 오는 순환매를 노리고 길목 지키기를 하다가 운따까지 맞으면 급등도 사장님, 기대할 수 있다. 사장님. 네. 1분. 소장님의 시간은 1분이 4분입니다. 네. 다른 종목을, 네. 시간이 다로 가요. 평행. 할 수 있겠어요? 예, 다른 네. 세계에 살고 좋아요.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 자, 저희 JMS님께서 2차 전제는 차트가 깨진 지 오래다. 대부분 헤드 앤 숄더 형이다. 라는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는 추세가 안 그게 다 배터리 소재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간 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로 간 거죠. 저희 소장께서는 그래서 코인테크. 저희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예, 10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워서 2% 넘게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격은? 예, 가격은 지금 가격 말씀을 안 드렸네요. 32,000원 손절가, 목표가 39,000원입니다. 39,000원. 전고점인 4만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네, 이 차트는 다른 차트입니다. 아,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코인테크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두 번째 종목은 엔시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설명 다 드려놨기 때문에 이건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찾습니다. 예. 엔시스는 피놀. 피놀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장난감 같은 문방구에서 파는 애들 장난감도 잘 보면은 콩순이 생각해서 콩순이 인형 콩순이. 샀는데 콩순이 인형 다리가 예. 막 조금씩 튀어나와 있고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요. 그거는 공정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불량 같은 게 나온 건데 예. 아주 심한 불량이 안 됐기 때문에 통과돼서 우리 소비자 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미세한 침구멍 같은 거를 바늘 침구멍 같은 걸 피놀이라 그래요. 그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콩순이 다리가 아닙니다. 이건 콩순이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량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콩순이 다리는 예. 애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콩순이 갖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폭발해요. 그렇습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피놀을 검사하는 비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어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전기차가 우리 머릿속에는 전기차가 한 50대씩 있을 거예요. 지금 전기차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도 상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가 달리고 있지.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냐. 전기차를 연인하고 데이트를 가다가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다 가다가 또 어? 이 분위기 좋은데 전기차 충전소를 없어가지고 어? 앵꼬 나가지고 괜히 그 민망한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제일 싫죠. 이제 그 걱정할 때라고요. 데이트 그 걱정. 거 제일 싫죠. 네.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NCC. 걱정할 때라서 그때 그쪽이 NCC. 가는 거예요. 그쪽이 NCC. 터지지 않게 하는 검사 장비, 강력한 전기차 투자 충전소. 거기가 돌고 있는 거고 좋습니다. 그 포문을 연 게 M플러스랑 대보 마그네틱이에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희... NC선은 비전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라 좋습니다. 요거를 지금 아직 안 올랐습니다. 시간이... 손절가 24,500원, 목표가 29,0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NC스는 데이트를 끊지 않는 주식으로 강력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NC스였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국화본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조선주 뭐 지금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자, 조선주가 해양 플랜트 있죠? 해양 플랜트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잘했던 FPSO라든가 드릴십 같은 거 있죠? 그게 해양 플랜트라고 불리는데 그거는 건조 기간이 3년 정도 걸려요. 제가 헤비테일 방식 말씀드렸죠. 꼬리가 무거워서 부동산 잔금은 그래도 중도금까지 50% 정도 받는데. 얘네는 중간 정도까지 50%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80%를 마지막에 받아요. 해양 플랜트는 3년이 다 돼서 받고. 그리고 커다란 유조선, 거대한 유조선도 있죠. VLCC나 이런 ULCC 이런 것들, 베리, 울트라 이런 거. 그런 거는 2년 걸려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주력으로 하는 피더 컨테이너선, 그건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피더 컨테이너에서는 1년 뒤에나 돈을 다 받고, 베리, 라지 그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다 돼야 돈을 받고, 해양 플랜트는 3년이 다 돼야 돈을 받아요. 근데 좋은 점은, 지금 좋은 상황은 뭐냐? 작년에 수주를 많이 쌓았어요, 우리 조선사가. 그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터지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1년을 쌓아놨죠? 올해도 쌓으면 2년 정도 쌓여요. 그러면 작년에 수주했던 게 올해 말 정도 가면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올해 쌓아놨던 게 또 내년에 들어오고. 지금 이 쌓아나가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선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주를 쌓아나가고 있어야 도크가 비지 않고 그러면 선주들이 와가지고 발주처에서 갑질을 못합니다. 방이 비어있으면 너네 방 비어있는데 어차피 배 안 돌리는데 놀고 있는 방 우리한테 싸게 배 만들래? 그럼 울며 겨자먹기로 만들어야 돼. 그럼 수주가 나와도 가격이 싸요. 근데 지금은 쌓여 나가고 있다. 방이 다 차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쌓였던 게 올해 이제 수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때가 돌아온다. 그래서 좋은 거고 LNG 연료 추진선을 대부분 많이 수주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에 수주했던 그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거기에 뭐를 했는가. 유조선이건 무슨 뭐 운반선이건 다 앞에 LNG 연료 추진으로 발주될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LNG 연료 추진이라는 건 LNG를 연료로 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LNG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기화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해야 되죠. 너무 부피가 크니까. 액화 상태로 운반할 때 LNG를 -163도인데 거기서 잘못 만약에 기화 상태로 변하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것도. 오늘 다 폭발입니다. 거기서 폭발을 안 하게 해주는 창고를 만드는 업체가 한국화본이에요. 그러니까 LNG 연료 추진선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면 조선사가 먼저 수주를 받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국화본에 발주를 줍니다. 그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한국화본은 이미 이 조선사의 수주 실적을 보고 지금부터 들어가면 그렇군요. 3개월을 바라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소장님 오늘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불발 소식이 좀 찬물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반기는 거 보고 그리고 조선주 다른 종목군들도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까지 우리나라 LNG선에 대한 경쟁력을 얼마나 경계하는가라는 뉴스로 저는 또 읽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화본까지 오늘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 뭐 그런 거를 오랜만에 저희 의견이 안 해줄 겁니다.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네. 마찬가지고 네. 이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안 돼요. 해주죠. 근데 예. 지금 ARM하고 그 엔비디아 합병도 승인 안 해줬었어요.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조선 이 쪽에서도 경계를 마찬가지. 하는 이 형님들이 참 못났어요. 너무 커져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화본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손절가 11,9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전고점이 13,600원인데 그거보다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소장님에게 남은 시각은 그래도 한 3분 정도가 있습니다. 많죠. 잘 됐네요. 저희 PD님께서 많이 네. 할애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 포인트를 또 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TCK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원래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TCK가 지금 저기 소송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자, 제약회사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화이자 같은 경우가 비아그라를 완전 잘 만들어 놨다가 20년이 돼서 특허 만료가 된 다음에
완전히 당했죠. 한미 아픔의 88정. 거기에 완전 밀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으로 지금 부활을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만들어 놨어요. 화이자의 그 부분도 마른 목걸이도 특허 만들어 놓고, 뭐 용량이나 이런 거 다 특허를 만들어 놓고 다 방어를 치는 거예요. 이 TCK도 마찬가지인 게 특허를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독점 부분에 대한 깰 수 있는 부분이 그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 TCK가 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쌓아왔던 이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 머티리얼즈를 쌍으로 가져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 그 비포마켓 시장에 같이 들어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비포마켓을 그때 설명드렸지만, 하나 머티리얼즈와 지금 이 TCK가 만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세계적인 식각회사의 장비에 탑재되어서 최종 엔드 유저인 뭐 삼성, SK하이닉스, TSMC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나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식각회사의 장비에 탑재되니까 램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게 하나 머티리얼즈 TCK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 애프터마켓을 때리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그 특허 소송을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TCK의 그 특허 소송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TCK가 하나의 특허가 있지가 않아요. 특허를 거미 줄처럼 쳐놓은 겁니다. 그럼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TCK를 버리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 KNJ나 뭐 이런 데 다른 데로 간다? 부담이 커요. 왜냐면 특허 소송이 한두 번 있을 게 아닌데,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던가, 대웅제약 나보타랑 메이톡스가 몇 년을 싸운지 보셨죠? 몇 년 싸우고 나서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만약에 뭐 누구를 하나 선택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TCK가 소송을 몇 년 할지 모르는데 그 후발 업체가 소송 하나 이겼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그 업체를 택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송 하나 때문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업체를 바꿀 여지는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네, 애프터 마케팅이기 때문에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 고객사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0개월 선에 있는 가격은 지금 한 10년 내에 최고의 매수 기회다. 아, 그만큼 이렇게 싸다. 보여집니다. 네. 혹시 손절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현재가가 139,400원인데요. 이 정도는 정말 떨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혹시 라인이 있습니까? 20개월 선을 완전 붕괴되면 버리고 싶은데요. 네. 20개월 선이 붕괴가 안 되면 안 버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뭐 가격대는 해놨는데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21선 계속 지켜보시면서 20개월선 네, 붕괴 여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TCK까지 봤습니다. 금요일의 텐션은 역시 신 소장이네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